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정체된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국가 비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대선을 측면에서 지원해왔던 이 전 대표는 오늘 선대위 회의부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일주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호남 표심 결집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